규현님이 뮤지컬 배너에 참여하십니다. 오늘은 2023년 7월까지의 뮤지컬계 주요 소식을 모아서 알기 쉽게 정리해봤습니다. 오늘도 정말 재밌는 소식 많으니까요. 거두절 미하고 바로 둘러보도록 할게요. 일본 만화 4월은 너의 거짓말이 뮤지컬로 제작되어 한국에서 초연합니다. 뮤지컬 4월은 너의 거짓말은 일본의 공연 제작사이자 영화 투자사 토호에서 제작하여 EMK가 한국으로 수입해온 라이센스 뮤지컬인데요. 토호가 어디냐면 그 독특한 토드들로 유명한 엘리자벳 있죠? 이거 제작한 그 회사예요. 일본의 애니메이션 영화 볼 때 이 로고 보신 적 있으시죠? 이게 바로 토호입니다. 거대 기업답게 작곡가로는 프랭크 와일드온을 고용했고요. 2022년도 도쿄 초연에 이어 24년도 CJ 토월 극장에서 서울 초연을 올립니다. 4월은 너의 거짓말은 트라우마로 인해 평생을 함께한 음악을 포기하는 피아노 천재 소년과 음악을 자유롭게 사랑하는 바이올리니스트 소녀의 로맨스를 다룬 작품으로 두 인물이 만나 교감하고 상처를 마주하는 과정을 통해 다시 음악으로 돌아간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뮤지컬 버전 4월은 너의 거짓말은 이를 다양한 악기 연주와 음악과 함께 풀어낸 작품이죠. 원작이 굉장한 사랑을 받은 만화인 만큼 다소 뻔하지만 확실한 대중성이 기대가 되고요. 도쿄 초연의 경우 무대가 조금 아쉬워 보이는데 한국 버전은 EMK가 제작하는 만큼 풍부한 무대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뮤지컬 배우 최지림님이 나 혼자 산다에 출연했습니다. 처음 보면 감자, 다시 보면 소지섭이라는 처감다소 뭐요 이건? 제가 만든 신조어입니다. 어쨌든 마성의 매력을 가진 뮤지컬 배우 최재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가창력과 폭넓은 장르 소화력으로 독보적인 노래 실력을 갖춘 대체 불가 배우인데요. 최근에는 안정적인 연기력으로 뮤지컬뿐 아니라 드라마에도 도전하며 더 많은 대중들에게 얼굴을 알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한국 공연에서 주인공 팬텀 역을 맡으며 동시에 드라마 마당이 있는 집에서 희대의 쓰레기 윤범 역으로 등장하며 종횡무진 중인데 이 흐름을 타 MBC 예능 나 혼자 산다에도 단독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사자매, 사람 자체가 매력적인 이 남자의 나 혼사는 이 영상이 업로드되는 오늘 금요일 11시 10분에 방영됩니다. 저도 당연히 본방사수 하려고요. 우리 다같이 봅시다. 가수 조용필님의 노래로 만드는 주크박스 뮤지컬의 제작이 무산되었습니다. 조용필님의 소속사 YPC는 뮤지컬 그날들의 제작사 인사이트 엔터테인먼트와 함께 조용필님의 음악을 가지고 뮤지컬을 제작하기 위한 시나리오 공모전을 열었는데요. 약 300작품이 출품되었지만 조용필 주크박스를 완성시킬 만한 짜임새 있고 참신한 시나리오를 찾지 못해 결국 대상을 선정하지 못하고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나이에 구애받지 않는 다양한 시도를 멈추지 않는 아티스트 조용필님의 모든 행보를 응원하며 언젠가 주크박스 뮤지컬의 제작도 이루어지길 기대해보겠습니다. 가수이자 뮤지컬 배우 규현님이 뮤지컬 배너에 참여하십니다. 이전 뮤지컬 프랑켄슈타인에 이어 왕용범, 이성준 콤비의 두 번째 작품까지 함께 하시는 건데요. 뮤지컬 배너는 소설 배너를 원작으로 친했던 친구의 배신으로 귀족에서 노예로 추락하고 검투사로서 승리를 쟁취해 다시 귀족 신분을 되찾는 배너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뮤지컬 배너는 왕용범 연출의 신 3부작 중 하나로 프랑켄슈타인이 신이 되려 한 인간, 배너가 신을 만난 인간을 주제로 하는데요. 뮤지컬 배너에 등장하는 신은 예수로 배너는 고대 로마의 요동치는 삶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작품에 규현님이 캐스팅되었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무대 이상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뮤지컬 배너는 고대 로마의 콜로세움 경기를 비롯한 다양한 실제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기 위해 인물들의 의상이 많이 풀어 헤쳐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장면으론 텔고가 있죠. 넘버 텔고에서는 모든 앙상블이 우통을 까고 단체 웨이브를 하는 모습이 장관처럼 펼쳐지는데요. 이번 시즌에서는 평소 노출에 있어 흥선대 대원군으로 유명한 규현님이 합류하신 만큼 의상 노출에 있어 많은 부분이 줄어들지 않았을까 하는 작은 예상을 해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2021년을 마지막으로 뮤지컬 활동을 쉬고 계신 김소현 배우가 개인 음원을 발매하고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저는 여기에 직접 다녀왔는데요. 김소현 미니콘서트 Always There에서는 Think of Me, 황금별, Phantom of the Opera 등의 화려한 셀리스트와 더불어 그간 김소현 배우가 참여하신 수많은 작품들의 넘버를 즉석에서 신청받아 짧게 불러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위키드의 파퓰러부터 엘리자베스 론도까지 소현 배우의 목소리로 듣는 반가운 넘버가 다시 울려 퍼진 공연장에선 여기저기 만족스러운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아직도 앵콜곡 오페라의 유령에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요. 이 정도로 짱짱한 성대 가지고 작품 안 하는 건 낭비죠. 빠른 시일 내에 김소현님을 차기작으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뮤지컬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소식으로 돌아올게요. 관련 제보는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편하게 제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화학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